저는 여동생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혹시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다 보니까 엄마가 그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를 보고 영적으로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하시면서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느낌이 안 좋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맨날 엄마랑 싸우면서 그렇게 만났었거든요. 네. 왜냐면 엄마가 제대로 된 이유도 안 설명해 주신 상태로 제가 어떻게 헤어져요. 이후에 만났던 사람도 있었는데 엄마가 그 사람도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지라고 분명히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딸을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얘가 잠깐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길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 영적인 느낌은 없었던 건데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던 거였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그 아이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거가 좀 있는 거죠. 헤어진 남자친구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수 있네. 아니 그럼 엄마의 그 기준, 딸이 느낄 때 좀 답답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 때문에 힘든 적이 꽤 있었겠네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다 돈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있는 용돈으로 너무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알바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런 방탕한 목적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10시 이후에 카톡 문자 전화 다 일체 안 돼요. 왜냐면 네, 하면은 그건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엄청 많이 싸웠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중학생 때 얘기죠? 지금 10시 이후에 안 된다는 게 중학생 때 지금도 카톡 문자 전화 다 안 돼요. 10시 이후에?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얻은 별명이 10시 신데렐라라고 한동안 놀림도 받았었거든요. 또 절대 안 되는 것들 뭐가 있어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생 때니까 이해를 하는데 파마, 염색, 뭐 귀 뚫는 거 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성인 돼서 하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하는데 그것도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해. 마음대로 해. 근데 그 대신에 지금 나가서 해. 독립하고 해. 라고 하니까. 귀도 못 뚫게요? 아니, 사실 귀 다 뚫긴 했거든요. 네, 다 뚫긴 했는데 지금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내가 돈 모아서 쌍꺼풀 수술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요. 내가 돈을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너가 눈 수술 잘못되면은 평생 그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화나네? 아니 그게 화날 수 있어. 아 좋아. 화날 수 있어. 아 좋아. 그렇게 있어. 불날까 봐 어떻게 써요? 밥 먹을 때 잘못 탈날까 봐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지금 이미 너는 하면 잘못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쌈수 때문에 나왔죠 여기. 아, 그러면 한 번도 파마 염색 해본 적이 없... 파마는 안 했고 염색은 한번 했었어요. 그게 그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엄마. 너 때문에 언니가 한 거라고 막 이러고. 아, 진짜? 아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제 머리 보면 이렇게 긴 머리 까마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딸이 날라리가 아닌데 머리로 인해서 쟤 문제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 문제 되게 많이 봤죠? 저는 대신데 그렇게 볼까 봐 싫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럼 미 언니도 문제예요? 염색했어. 아니, 저 정도 머리 색깔이면 괜찮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어머니의 취향이잖아요. 아니요, 취향 때문에 기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기증하려고 기르고 있어요. 아, 기증할 좋은 일이네요. 근데 다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권장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큰딸이 한 번 더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딸이 염색하자고 꼬시는 바람에 귀를 놓친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성인인데도 10시 이후에 문자를 못하게 한다고요? 아, 저는 그러니까 전화를 저녁에 하더라도 7시 이전에 급한 일이 있다면 뭐 숙제 같은 거 물어봐야 된다면 9시 이전에 해야 되는 거지 그 이후에 하면 그 집에 만약에 뭐 가족 회의를 하고 있거나 저녁을 먹고 있거나 그러면 방해를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방해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 쭉 들어보면 약간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만약에 뭐 가족회의를 하고 있거나 저녁을 먹고 있거나 그러면 전화를 저녁에 하더라도 7시 이전에, 급한 일이 있다면 9시 이전에. 아니, 알바는 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바는 놀겠다는 거에 벌게 따라서 그거는 안 된다. 그게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는 좀 과장이고. 유흥업소? 그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왜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나오는 게 놀고 싶어서 훔쳤다라고 나오고 뭐 그런 게. 뉴스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뉴스에만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깊게 가고 일을 크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딸이 무슨 얘기하면 엄마 나 이렇게 할게. 뭐? 그럼 그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어머니는 이미 정신이 가 사고가 났어 이미 어머니는. 걱정, 과대한 걱정이 있으시죠. 어머니가 지금 얘기를 하면 하실수록 취미 많으신 남편분이 너무 빵꾸 듣고 계세요. 아버지 무슨 소리야? 너무 흐뭇하게. 아버지 미소가 나보다 더하고 말이야. 너무 빵꾸 듣고 계셔가지고. 자, 오늘 여동생이 친구도 함께 데리고 나왔대요. 혹시 아니.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그 친구? 아니.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그 친구? 아니. 밤 10시 이후로 연락이 아예 안 되나요? 네, 제가 한 번은 10시 넘어서 뭐 물어볼 게 있었고 전화를 했는데 받자마자 나 10시 이후에 통화 안 되고 바로 끊더라고요. 어머, 그거 받긴 왜 받아 그러면. 그래갖고 카톡을 했죠. 근데 카톡도 10시 이후에 잘 못하는데 진짜 중요한 고민이면 해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중요한 고민이 아니어서 그냥 안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거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하고 남는 게 시간이라 뭐 코너 가자 아니면 뭐 산책하자 이러면은 자기는 하루 전이나 아침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게 참 불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엄마 사전에는 번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네. 어? 오늘 쪼인 이건 아니야. 사실 가족한테만 이러면 모르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좀 융통성이 없게끔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두 줄을 꼭 쓰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급하니까 막 가잖아요. 그쵸. 한 분은 지나가시면서 시옵시옵 욕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네. 공시렁거리시니까 좀 비켜줬으면 하는. 이렇게 급하면 옆에 계단도 있는데 굳이 그거는 분명히 두 줄석이라고 걷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붙어 있는데. 아니 근데 어머니 말이 맞는데 어머니 그냥 만약에 그 사람이 급해서 두 줄석이 못 하고 빨리 가야 돼. 뭐 부모님의 임종이라든지 누가 뭐가 저기 있어. 이랬으면 옆에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한 것보다 여기 빨리 가야 돼 어머니. 이분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강요하기 전에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해? 지금 엄마를 알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저랑 얘기하다가 딱 튕겨나잖아요. 본인이 옳다는 걸 그냥 이렇게 하고. 고집불통.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 어머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딸 입장에서 약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욕까지 하고 가는 게 좀 불편한 거죠. 엄마를 걱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머님이 상담을 오랫동안 하셔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중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엄마가 워낙 확고하시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만 들으면 피하게 되는 거. 이제 일적으로 많이 힘들고 속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건 너가 잘못한 거고 사과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되게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었는데 쏙 들어갔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동감을 안 해주셨구나. 가족이지 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현명하고 항상 옳은 말만 해서 다 좋은데 너무 빡빡해. 답답하지? 네. 뭐라 그러지? 너무 강철이에요, 엄마는. 그래가지고 엄마 이겨주세요. 엄마 이겨주세요. 너희들 못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니?
딸은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할 걸 아니까 얘기를 못한 게 있어요. 특히 그게 뭐예요? 뭐예요? 여행.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 계획을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또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엄마 끼고 가자고, 친구들 놀러 가는데. 아니,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동생이랑 계획을 짜봐. 제가 그랬더니 그때서 어, 그래도 되냐고, 어, 어, 그 생각을 안 해봤다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말씀에 좀 공감을 못하는 그 이 분위기는 감지가 되죠? 예. 아니요, 딸 보느냐고 못 봤어요. 아. 아니요, 딸 보느냐고 못 봤어요. 아. 여기저기서 한숨이 약간.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 그게 다 못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안녕하세요의 그 사연을 보고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사 본인 뜻대로 해야 하는 아빠, 아들한테 너는 커서 신부님이 돼야 된다. 맞아, 맞아. 그래. 그래서 저 사연, 아우, 있었지. 있었죠? 예. 저걸 어떻게 보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본인의 꿈을 자녀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어, 공부 못해도 되는데 놀아도 되는데 너희가 하고 싶은 건 찾아라라고 얘기는 항상 해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성인이 됐는데도 술, 담배, 외박 모든 걸 금지시키는 엄마 때문에 이제 고민인 20살 딸이 기억하시죠? 예. 말씀 들으니까. 네, 네, 네. 저거는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거는 야, 넌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외박하면 안 되고 강요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권유하는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엄마는 강요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저기서 강요를 느끼신 거죠? 네네. 우리가 어머니 얘기를 들었을 때 강요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친구네 집에 가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뭔데 이거 강요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 예전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무 좀 일방적으로 부모가 좀 강요를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 눈에는 약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딸이 원하는 거는 한번 여행 보내줘. 지금 얘기인데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Yes or no? 노. 노. 자, 그러면 보입니다. 아니, 어머니, 저는 그냥 쭉 보면서 어머니가 사실은, 가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둘째 딸은 누가 봐도 정말 저 나이에 꿈꿀 수 있고 파릇파릇하고 너무 괜찮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머니는 저렇게 긴 머리를 길러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그렇게 하는데 저 딸은 염색이나 하고 저게 뭐지? 아니, 그 생각 아니 저는 그런 생각 확 드는 거 있죠. 엄마 비교하니까 딸이 날라리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니요. 남을 조금 어머니가 기준이 너무 세니까 당연히 저 친구 나이에 충분히 꿈꿀 수 있는 건데 어머니 딸이 괜히 안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왠지. 어머니가 너무 바르고 너무 골고고 그래서 상대를 볼 때도 그 잣대로 바라볼까 봐. 제가 이상한 거죠? 제가 이상한 거죠? 어머니 왜 다른 사람을 좀 네. 대부분 나쁜 사람을 만드는 네.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아니, 그냥, 거죠? 그냥 그렇게 보여요. 저는 어머님이 현명하니까 좀 더 세련되게 아이들과 소통을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늘이가 뭘 하든 엄마는 믿고 뭘 해도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확신만 있다면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유학도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선택에 엄마가 존중해주고 따라줄게. 자, 고민이 아니에요. 너희 엄마야. 너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어머님은 이제 자녀분들에게 너무 좋은 엄마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그런 확고한 신념과 강요하는 것들이
자녀분들에게는 좋은 엄마로 비춰질까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 네, 저도 아주 큰 고민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 판사처럼 정말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엄마가 아니라 친구 같은 엄마? 때로는 뭐 내가 잘못해도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TV 볼 때마다 훈계만 늘어놓는 어머님 때문에 고민인 딸이 예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눌려요. 자, 주인공 고민에 공감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여주세요. 많이 나. 안녕하세요. 언제 끝나요? 자, 200회 중에 대표는 당연히 넘어갔고요. 200회 중에 짠! 와! 향기 나는 집. 안녕하세요. 와. 결혼 7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연애 때 완전 꼴처였는데요. 네! 네 담배 안 끊으면! 내랑 결혼 못한다 알았나? 아 알았다. 뭐 당장 끊을게. 그렇게 정말 고민에 성공한 남편. 그런데 신혼여행에 가자마자 와 이게 좋다 이거. 뭘까? 담배 끊었다 했나? 아 이거 담배 아니다. 이거 전자담배다. 전자담배다. 남편은 그로 전자담배에 중독이 됐습니다. 여보야. 이 냄새만 맡아볼래? 어? 이거 커피향이다, 커피향. 어? 야, 이거 딸기향이다, 이거. 야, 이거 민트향이다, 이거. 아, 진짜 집안에서 피우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안 해도. 어? 이거 전자담배는 괜찮다. 이거 수증기라, 수증기 알았나? 전자담배는 괜찮다며 10분마다 피워대는데, 10분마다 피워대는데, 덕분에 집안에 늘 목욕탕 마냥 연기가 자욱합니다. 속상한 건 5살 아들, 태어난 지 100일 된 딸이 있는데도 네? 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여보야! 아 보는 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좀 얘기 안 했나 내가? 어? 알았다. 근데 전자담배는 진짜 괜찮다니까. 전자담배고 그냥 담배고 저는 다 괜찮거든요. 제발 저희 남편의 중독 좀 고쳐주세요.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저도 전자담배를 태워가지고 저는 근데 특이 케이스예요. 왜요? 몇 년 동안 끊다가 전자담배가 생기면서 다시 폈어요. 전자담배로? 예. 아. 우리 민현 씨는 고치고 싶은 버릇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다 고쳤어요. 손톱 뜯고 하는 것도 고쳤고 무슨 얘기마다 누가 박수 쳐주면 기분이 어때요? 사투리도 고쳤고. 사투리도 고쳤고. 자, 전자담배 피우는 남편 때문에 고민한 아내분. 자, 고민의 주인공, 나은성! 남편이 전자담배를 도대체 어느 정도 피웁니까, 지금? 진짜 중독자처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피니까 결혼 전에 담배 안 끊으면 내가 결혼 안 한다. 몰랐어. 네, 끊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겠다고 끊긴 끊었어요. 근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러면서 신랑 신부 행진! 주머니 끊어! 바로 그냥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지에서 전자담배 딱 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혼여행 가면 뭐 열기구나 이런 거 수상스키 같은 거 타잖아요. 수상스키 타고 그거 갈 때 이제 방수팩에 이제 전자담배 챙기고. 아 방수팩에 또 네, 다른 사람들은 기중품 챙기 사는데 지는 이제 그거 챙기고. 또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한테 이거 전자담배인데 좀 담배 피도 되냐고 물어보고.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수소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당하고 웃죠. 뭐라 때릴 수가 없으니까는. 물어보고 웃죠. 그게 수증기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수증기랑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피기 시작하더만 뭐 이제 30분마다 한 번씩 피던 게 이제는 10분에 한 번 꼴로. 피고 이제 지금 한 1만 그러니까 전자담배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전자담배가 6개 있어 그때가? 네, 6개인데 그래도 그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전에 10개까지 있었고 이제 야
그리고 아까 향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네. 종류별로 많죠. 수박 맛도 있고, 뭐, 커피도, 카라멜 마끼아또. 뭐, 이런 식으로. 카라멜 마끼아또. 초코 맛도 있고, 초코 맛도 있고. 와. 그렇거든요. 아, 근데 일반 담배를 끊고 그래도 전자담배로 갈아타신 건데, 그 전자담배까지도 끊길 바라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차라리 이제는 지금은 그냥 일반 담배 피라 할 정도로 너무, 너무 많이 피네. 아, 집 안에서 피니까 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집 안에서 피니까 문제죠. 이제 집에서 이제 누우면서 TV 보면서 그냥 담배 이제 뿜고 뭐 누워 있으면서 뿜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향이 맛발이니까 이제 내한테 이제 새로운 거 있으면 야 이거 좀 괜찮다 맡아봐봐라면서 이런 식으로 또. 아니 그럼 남편분은 그냥 계속 집을 그냥 증기기관차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연기 계속 나오면서. 그래갖고 이제 첫째 아들이 5살이고 둘째는 100일 된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엔 좀 피우지 마라. 그때 밖에 나가서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잔소리 들리는가 귀찮은가 이젠 지 전용 방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자기 방. 베란다라 그 네. 자꾸 지락하는데 이게 친 겁니까?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야. 아, 동갑이니까 경상도 특유의 이제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이제 피는데 또 화장실에서도 한 3개, 4개씩 또 들고 가요. 또 맛별로 또 3, 4개씩? 네, 3개씩, 4개씩 정도 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눈도 좀 나갔고 이제 기침도 나오고 좀 숨이 좀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우. 일단 집 사진을 한번 저희가 좀 준비해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사진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 아무래도 연기가.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여, 이게. 보인다. 자국하네. 그런데. 자국하네요. 저 정도면. 아, 자국한 거야. 사진 찍어서 저 정도 나오면 자국한 거야. 아니, 한 대 가지고는 저렇게 안 되거든. 나가는 거 봐. 어머, 어머. 아, 거실에도. 아, 거실에도. 이렇게 거실하게 뭐 전용 공간. 아, 전용 공간. 여튼, 네, 여튼. 오래 가요, 저거 연기가. 네, 잘 안 빠져요, 저 연기가. 그리고 남편이 계속 손에 들고 있으니까 이제 아기도 궁금했는지 한번 입에 갖다 댄 거야. 입에 갖다 댄 거야. 그럼요. 무조건 애들 아빠가 계속 들고 다니니까 저게 뭐지? 먹는 건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입에 갖다 대고 진짜 놀래가지고 진짜 애한테 괜히 니 뭐하노 하면서 좀 쓴내고 이랬거든요. 야 요즘 세상에 집에서 애들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거의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거의 진짜 없죠. 이거는 자, 남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혹시 전자담배도 끊으실 각오가 좀... 아니요, 저는 전자담배 끊을 생각은 없고요. 뭐 이게 싸울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싸우고 하니까 그래서 나왔고 집사람한테 좀 이해 좀 해달라고. 근데 아까 결혼 전에 분명히 담배를 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장가를 가야 되니까 이제 입방 간 것이 입방 간 것이 그래 입방 갔어. 오랜만에 듣는다. 입방. 근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진에 봐도 저 정도 나오는 건 꽤 연기로 가득 찬 거거든요 사진.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좀 큰일 보거나 할 때는 담배를 펴야지 좀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싸는 그렇죠 그렇죠 있어서. 맞아요. 예. 뭐 저도 예전에 한 막 세 갑 가까이를 매일 피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나와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랑 같이 있고 아내도 있고 이 간접흡연의 해가 얼마나 큰지 알 텐데. 얼굴 대고 뭐 대놓고 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 누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러면 민트? 도와야 이제 갑자기 이제 피고 있다가 애들이 오면은 아, 아빠 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제 녹화하고 들어와 나가 검색하고 이제 이게 나쁘다고 얘기도 하고 좀 나가서 피고 들어오면 되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막 못 나가잖아요. 외출 막 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미세먼지를 지금 방에 계속 놔둔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만들어낸다 네. 미세먼지를. 뭐 이제 간접흡연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전자담배는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고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내 가족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실험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의. 오늘 근데 아이들 같이 왔어요? 첫째만. 첫째, 아, 다섯 살 아들만? 네. 네. 어디 나온다, 나온다. 너무 예쁘다. 다섯 살이 아유, 귀여워. 아니, 아빠, 엄마가 잘생기고 이쁘셔갖고 애가 너무. 예뻐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어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안녕, 동물농장 아저씨야. 안녕, 몇 살이에요? 아, 싫어.
아빠 담배 냄새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빠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너무 예쁜 우리 예찬이가 담배에 대해서 좀 일찍 호기심을 갖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뒤에서 몰래 하는데 그걸 제가 뭐 어떻게 뭐 뭐라 할 수도 없고 뭐 최대한 안 된다고 말려야죠. 아버님이 할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본인은 피시면서 어떻게 아드님한테 끊으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건강이 나쁘지 않다면서요. 인체에 무해한 딸기 맛인데요. 스무 살 되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남편이 좀 끊을 만한 의지가 좀 있어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남편 친구가 또 심근경색으로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죽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진짜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어요. 진짜 자기랑 같이 술 먹는 자리에서 먹다가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어머. 네, 자기는 그 심각성도 모르고 술도 먹으면은 진짜 끝장을 볼 정도로 만약에 저녁 7시나 이때 나가면 또 많게는 다음 아침 7시까지 인사불성도 이것까지 오거든요. 진짜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각하네. 제 만삭 때 이제 아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제 저녁에 숨으로. 만삭 때 진짜 걱정되잖아요. 진짜 애가 언제 양성 터질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도 일주일 전에 그냥 나왔거든요. 아, 불안하죠? 그럼요. 우정 씨는 어떻게 계속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마침 또 가야 돼가지고 밤새고 갔어요. 근데 없었으면 정말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담배도 또 너무 많이 피는데 술까지 이렇게 끝장을 보니까 솔직히 남편 몸 좀 걱정이 되긴 되죠. 처음엔 이제 그 친구 모습 보고 앞으로 뭐 술, 담배 좀 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뭐 자고 일나니까 뭐 다 까먹었는데 미쳐버렸다 그냥 잠을 자지 마요 까먹게 네, 일단은 오늘 남편의 지원군이 한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친구 20년 지기 불알 친구 불알 친구 동네 친구 방송에서는 방송에서는 고한 친구라고 네.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있어 보이네요, 보안 친구에. 20년 지기 친구분도 담배를 태우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끊었습니다. 오. 아, 친구분은 끊으셨네요. 끊었는데 친구가 아직까지 전자담배를 권유를 해요. 친구들끼리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상태 봐, 이거 괜찮아, 수증기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6일 됐어요. 6일 됐어요. 아,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잘 참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 친구분도 주인공 입장이 공감이 되시는 거 우리 친구의 아내. 네, 그렇죠.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공감이 되죠. 그렇죠. 친구가 전자담배를 액상을 엄청 많이 사요. 한 번 살 때 한 6개월치. 술도 한 번 먹으러 가면 얘가 곧발이 좀 심합니다. 4차, 5차. 그리고 또 친구 입장에서도 공감이 되는 게 동갑내기 친구끼리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싸울 때도 엄청 많이 싸워요. 둘이 뭐 욕도 좀 하고 욕도 좀 하고 처음에 저 연애 초반 때 갑자기 이제 좀 심하게 싸웠는데 갑자기 뭐 신발 뗄게 하면서 신발 뗄게 하면서 좀 심하게 좀 욕을 하더라고요. 신발 뗄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같이 욕해요 지금 아 서로? 네 서로 뭐 이제 뭐 땅이 하나 가면도 땅이 하나 가면도 그런 식으로 뭐 일단 싸우기 싸우는데 집사람이 이제 가끔씩 이제 열받는다고 장모님 앞에서 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저한테 네, 그거는 조금 저는 좀 서운하죠. 그래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분이 이제 장모님 앞에서 이제 남편한테 뭐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내가 저 새끼랑 결혼하지 말라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 내가 담배 끊으면 지가 끊는다 해놓고서는 쥐도 안 끊고 있으면서 내한테 뭐 욕하지 마라. 담배 안 끊으면 나도 욕은 못 끊는다. 쥐도 문자 안 끊는데 왜? 지금 애가 다섯 살인데 점점 크면서 애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 알아요. 다 그게 다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위해서라도 담배 끊는 것처럼 욕하면 절대 안 돼요. 아내는 그럼 이 안녕하세요까지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다? 다른 거는?
남편이 조금 가부장적인 면이 있기는 있죠. 제사할 때 저는 같이 음식하러 가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술 먹으러 이제 그때 이제 항상 고향 친구들이니까 뭐 술 먹으러 막.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둘째 낳다 보니까 전업주가 된 지 한 5개월,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10몇 년을 계속 일했거든요. 어머니가 뭐 해라 하면은 남편은 거기서 좀 제 편은 못 들어줄 망정. 그래, 이제 네가 해야 되는데 좀 보고 배워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집사람이 워킹맘이기 때문에 저는 집안일도 뭐 설거지, 뭐 빨래 돌려주고, 빨래 널어주고, 집안 청소도 제가 솔직히 했어요, 제가 이제. 오, 오. 예. 이제 워킹맘에서 이제 주부로 이제 됐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근데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도와주는 거라기보다는 같이 한다는 네, 얘기가 같이. 있는데. 이게 아 다르고 다르다고. 너 그러니까. 전업주부니까 이제 일은 네가 다 해. 이거는 이제 딱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이 가부장적인 게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이제 시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해라고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네. 결혼하고 나서는 내한테 이제 뭐 안부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왜 하는데 네가 해라. 그러게. 이런 식으로. 네가 며느리니까 네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집사람한테 그건 좀 서운한 게 저번에 안 그래도 안부 전화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네 엄마한테 네가 전화해야지 극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것은 완전 좀... 좀 개빡치더라고요. 그럼 말 좀 잘 싸게 안부도 이빨 까고 막 개빡치고 막 난리났냐. 본인은 장모님한테 그럼 안부 전화 자주 드려요? 저는 거진 장모님하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해요.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고 이런 일상 얘기하고 이제 애들 사진도 이제 뭐 같이 이제 영상 통화도 하고. 저는 근데 전화를 굳이 안부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시댁이 걸어서 5분 거리 있어요. 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1층에는 시 조부모님이 같이 계세요. 아, 시 조부모님 1층에 살고? 네네네. 많으면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제가 시댁에 가거나. 아, 그러면 뭐 전화 안 하는데 시댁에 대여섯 번을 간대. 전화 없이 그냥 가끔 불쑥불쑥 이제 찾아오면은 아이고. 집안도 엉망이고 네, 집안도 엉망 이러니까는 어머님이 야, 집 좀 치워라 이런 식으로 뭐 저 청소 좀 해라 뭐 이제 음식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좀 그런 거 불편하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없다 잔소리 많은 사람 없다 그런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거 예. 집 치우는 거 남편이 남편한테 시키세요 이러지 그랬어요 꼭 말은 이까지 찾죠. 말은 하고 싶죠. 이게 또 어떻게 얘기해요? 질문도 그래 얘기 잘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약간 화가 나네요. 아니 그 여기 마치 네.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네. 여섯 번 찾아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네, 약간, 힘들 것 같다. 아니, 제일 싫은 게 전화 없이 불쑥 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싫은데 아무리 시부모님이 도와주러 오셨다고 할지라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 좀 있어요. 이용주 씨 생각은 어때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요? 매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게요? 그냥 왜냐면 지금 결혼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거 방송을 보실 텐데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오는 게 싫다고 네, 이런 얘기가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갈등이 많대요. 남편은 자기 조상인데 남편은 나가 있고 왜 남의 조상한테 드려야 되는 음식을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반발심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남편이 그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하면 그렇지. 중간에서 역할 잘해야 돼.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겠지만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이거 당연한 너의 의무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건 당연히 요즘에는 반발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입장 바꿔서 처가 식구들이 와요. 부스부스 네. 아무 때나. 네. 천자담배도 담배야 피지마. 그걸 계속 얘기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100년 생명이라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그 말을 계속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는 좀 받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일 마치고 오면은 또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어? 내가 밥을 왜 안 먹나 하면은 네가 차려줘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네가 손이 없나 내가 발이 없나 네가 차림이라 이래 하면은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지막 자존심이구나 마지막 네, 자존심 맞아, 아 도저히 그 밥 하는 거는 진짜 제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겠더라고요. 와. 집사람이 좀 요리를 좀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신혼 초에는 이제 입깎게 물고 그냥 맛있다 하고 했는데 자꾸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말을 또. 그게 뭔데, 그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맛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좀 사 막 주는 거예요. 애기들 생각하고 하면은 좀 그래도 저 뭐 나물 같은 거라든지 영양가 있고 이런 거를 좀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네. 네. 아이들 건강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담배를. 예, 지금 여러 가지가 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남편한테 바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쁘야, 내 뭐 일반 담배는 끊으라고 했는데 네가 끊어서 고맙긴 고마운데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있으니까는 집에서만이라도 애들이 있으니까 안 폈으면 좋겠고 그래. 집안일도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예전처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알았나? 나는 네. 아내가 정말 다 잘하는데 욕에서 모든 점수를 다 깎아먹었어. 욕 딱 들으니까 잘한 것들이 없어진 거야. 완전히. 그 말을 이쁘게 해야 근데, 돼. 예, 근데 그리고 남편이 지금 옛날에 우리 엄마들한테 바랬던 걸 아내한테 바라는데 난 아내가 대단한 분이에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자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여자들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왜 작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를 아르다. 제가 조사를 좀 저희가 해봤는데 사실 전자담배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하다는 입장이에요. 반대로 전자담배 회사에서는 무해하다는 입장으로 예, 갑론을박 논란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말이죠.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또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갖고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담배 부탁 들어줄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 끊는다는 약속은 못하겠고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게요. 경아 아무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멋있네. 내가 앞으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우리 자식들한테 이제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자. 요 좋아요. 자 먼저 게스트분들 우리 다 하십니다. 이제 집 밖에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저도 고민입니다. 아. 저도 아이 때문에 고민이 생각해요. 뭔가 노력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입니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인공의 입장에서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자, 오, 3, 2, 1 그만 열래요.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나는 집. 자, 현재 1위는 절대 못 넘을 것 같고요. 결과는요? 오, 오.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자에게는 고민 응원 상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